가자! 건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용산에 백범 김구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코리아 브리 파티가 이 코로나 그 역병을 이겨내고 네, 다시 열렸습니다. 과연 재탕이 얼마나 있는지, 새로운 창작품들 얼마나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잘 나와요? 오케이. 들어가 보시죠. 사진 찍은 아저씨 누군 줄 알아? 누군지 몰라? 혼자만 알 거야. 아, 어머님이 상추세요? 네. 아, 아, 후배 같이 찍으시지? 잠깐만, 여기 재탕 하나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보자마자 이거 일본에서도 보고 지금 이거 어디 가는 데마다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 바뀌었습니다. 아, 제 이름 거꾸로 읽어도 유용하다. 아, 바꾸긴 하셨네. 있기 때문에 네. 바뀌었습니다, 지금. 김밥도 준비해요. 어? 아빠의 김밥, 제목도. 네, 김밥 표현 진짜 너무 예쁩니다. 한번 보세요.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봐도 봐도 예쁩니다. 실은 바꾼 거 같네요, 실. 저희 이상훈 씨를 위해서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요. 아, 여기 네. 도전해볼까요? 여기 네. 오면은 드립니다. 이기면 미피 준다면 일, 다 다른 관광객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예, 어린이나 관객만. 아, 어린이만. 아. 네. 와, 이게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와, 2번 이거.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오케이. 됐어. 미안해. 오케이. 나 잘해, 나 잘해, 이건 잘해. 왜냐, 재탕이기 때문에. 어! 와, 이게 뭐라고 땀이 나네. 오케이. 어, 어. 와, 안 넘어가. 어! 여기 왔어. 자, 1타 2피, 1타 2피 갑니다. 아! 빵. 오, 이거 뭐라고 땀이 엄청나네요. 제한 시간 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근데 아이들이 와서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 구경 열심히 잘 해요. 어, 여기도 인기가 많네. 이쪽에 많이 뭐 모여있네. 힘사빈이 여기.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이상원 TV 그 후니버셜 스튜디오 준비할 때, 레고 준비할 때 와서 깨진 거 좀 이렇게 수정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라이브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애기들 진짜 좋아하겠다. 마인크래프트를 게임뿐만 아니라 레고로도 즐기실 수가 있는데 3단으로 디오라마를 또 해주셨어요. 아니 주로 또 이렇게 로봇들도 잘 만드시네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어? 아니 체스데모님 어디다 나타났어요? 연락도 안 되다가 이거 만드나고? 체스데모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이 다간 뭐 요런 용자물들이나 요런 것들을 레고 브릭을 그죠 거의 브릭헤즈 또는 조금 더 스케일 높게 되게 잘 만드셔가지고 제가 몇 개 또 구입했잖아요. 네. 아시죠? 예. 네. 하체 어디 갔어요? 하체는 아직 이제 그 제작 중이고요. 아 그래요? 또 몇 달 또 연락 안 되겠네. 네. 이제 제작 하체 제작한다고 주먹들 표현들도 굉장히 잘 해주셨고 여러분 이 함선부터 해서 앞에 뭐 용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여기가 수도인가 봐요. 디즈니성 브릭들을 조금 모아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예쁩니다. 이런 거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전시하고 싶은 거예요. 쭉 훑어보면 이런 레고 사진전 영화에 나왔던 걸 이런 식으로 레고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죠? 혹시 구입도 가능한가요? 사진들을? 캐릭터가 저작권이 걸려있어가지고 구입은 좀 힘들 것 같고. 아, 구입은 안 되고.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아이언맨이나 이런 애들 사진 찍어도 팔면 저작권에 걸릴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우와! UV LED를 하셔가지고 마르코를 케이스도 커스텀으로 만든 거예요. 안 팔아요. 와, 이것도 커스텀이에요. 밑에는 300 피규어도 보이고 렌고크 효주요로 뭐 다 보입니다. 아, 예쁩니다. 와, 여기 지금 창작 테크닉들도 보이고 그죠? 이 안에 피아트를 또 이렇게 태웠네. 잘 지내시지요? 저는 회색 브릭의 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제품들도 너무 예쁘네요.
멀리서 들어오는데 사실 얘밖에 안 보였어요. 여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작품이 얘인데 얘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고 얘는 3단 변신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변신이 돼요? 네. 두 번째는 얘고 얘는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얘입니다. 와 이렇게 움직이는 테크니션분들도 있고 색깔 예쁘게 브릭 써가지고 그죠? 준비를 해줬고 우와 남산에서 범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센서 손 가까이 되면 범이 내려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센서에 손을 댔다 내려갑니다. 노래도 나온다. 따단 딴따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남산 케이블카 타면서 지금 와이프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너무 예쁘네요. 제 스타일의 애기들이 많이 있네요. 썬더볼트에 나왔던 프라머 건담이고요. 네. 요건 라이벌 기체인 사이코 자쿠 건담. 이거를 다 레고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너무 예쁘네요. 예, 마징가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라인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진짜 로봇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예, 어려서부터 슈퍼 로봇 대전. 저는 이런 마을디오란 말 진짜 좋아하는데 항구인 것 같아요. 항구. 부산 쪽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목포 쪽 느낌. 아, 개 대게 있는 거 보니까 영덕이나 울진 쪽이네. 우리 와 도마구님이 만드시는 거구나. 너무 귀엽습니다. 이런 거 다 일일이 해가지고 보면은 약간 저는 이제 SES나 뭐 이런 아이돌들인 줄 알고 봤더니 그쪽이 아니네요. 또 맥심 위주네요. 그런 느낌이고 두루미 낙원 두루미들이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PD님이 오했네요. 아 그래요? 너무 예쁘죠? 쭉 한번 훑어주시면 너무 진짜 아 이 동물원 같아요. 진짜 동물원 느낌이에요. 여기 울타리 안에 그죠? 사자, 호랑이, 사슴 기차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예쁩니다. 기차 너무 예쁘네요. 아니 아직 KTX까지는 안 되셨네요. 지금 KTX 없습니까? KTX 너무 빨라서 안 된답니다. 또 이렇게 좀 작은 제품들도 있다면 또 이렇게 큰 제품도 있는데 이거는 뭐 PG 사이즈보다도 좀 큰 것 같은데요. 한번 거의 비슷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아 요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 와 거대합니다. 애기들보다는 사이즈가 엄청 크고요. 이거 레고 맞아? 이런 애들이 레고라고? 와 진짜 예쁘네요. 지금 본 거 중에 진짜 역대급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와 이 쇼크웨이브는 진짜 미쳤네요. 와 이제는 여기 이레베 갔습니다. 여기라 아니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오셨네요. 책까지 내셨어요. 번역입니다. 번역.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또 다산팀이 여기 있네요. 빠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나 이번에도 또 엄청난 작품들 또 가져오셨네요. 작동 이게 재밌습니다. 다산팀은 테크닉 제품들 직접 이제 애기들이나 이렇게 와서 만질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여기 걸어요. 네, 한번 걸어볼게요. 네. 내려서 밀어서 올라가고. 오. 이번에는 이제 걸 거예요. 이거 걸어요. 얘 내려요. 걸었어. 와. 당겨서 올리고. 첫 번째 걸 다시 올려볼게요. 두 번째 걸로 앞으로 밀어서 다시 한번 밀고. 와 다시 밀어서 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 앞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1등이야. 와 상도 떨이라고 여기서도 떨어뜨렸나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레고자프님 반갑습니다. 와 이거 요새 너무 귀엽습니다.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컴팩트한데 있을 건 다 있네요. 와 여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서 있냐. 지금 아래에 물속에 이렇게 바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와 좀 넓어지고요. 이 탑 위로 보면은 와
저희 셋이 한번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그럼 그럼 리조트룩이기 때문에 하와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저기 뭐 코사무이나 그죠? 제주도 느낌이 좀 있습니다. 12피트! 오모! 빠르다 빠르다. 와, 대경정. 와, 아 진짜 너무 좋아. 와 지금 다 저기로 조정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9V 방식은 원래 이제 기존의 레일로 나왔던 기차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거는 건전지로 그냥 레일 위로 기차 자체가 동력으로 돌아가는 건데 요 친구는 아래 이 레일에 있는 이 금속의 힘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이 완전 달라요. 기차 하나도 엄청 비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차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나 이거 그냥 어디죠? 듀플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729 제품이에요. 40년 된 기차 지금 여기 내 나이랑 똑같은 기차 여기서 막 함부로 굴리고 계십니다. 따로 그 움직이는 레고들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와, 여기도 너무 예쁘게 또 구동이 됩니다. GBC. 맞아요. 되게 벌크들 크고 뭐 규모 큰 것들도 예쁘지만 이런 아기자기한 제품들도 너무 예뻐요. 스벅이네요, 스벅. 고베 스벅. 아, 이게 어디 있는 스벅이에요? 고베, 일본 고베. 아, 고베 스벅이에요. 그래서 지붕이 약간 그런 일본 느낌 표현을 하려고 한 건가 봐요. 와. 야, 여기 뭐 아타나? 아바라 타나, 아바라? 오, 요런 식으로 내부에 화장실까지. 오늘도 안 계시네요. 나 이게 최단백님 팬이거든요. 뭐 자쿠들부터 사자비 요런 애들도 보이고 이쪽에 건담 작품들. 레고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레고예요. 이거 이번 생텀이에요? 네, 이번 생텀. 이거 구경 한번 할까요? 제가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사러 가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비킬게요. 치울게요. 살짝만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내가 따로 리뷰할 거니까 완전 모듈러 형식으로 만들었네요. 결국은 이렇게 나오네요. 와, 이건 커스텀하신 거예요. 이렇게 커스텀 작품들도 3D 프린터나 뭐 그런 것들 잘 발달되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나옵니다. 와, 마리오, 요시, 마리지 이런 친구들 다 올라가 있고 여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스핑크스가 뒷면을 보이고 있는데 저쪽이 정면이네요. 잠깐 오셔봤습니다. 그 전에 그때 섬 만드셨었나요? 맞아요. 저기 그쵸? 사열했었어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느낌을 또 만드셨어요. 아, 네, 맞아요. 이집트 디오라마 준비했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링을 좀 순차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파라오가 묻혀 있고요. 맘모스. 네. 이집트를 지을 당시에는 맘모스가 또 살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이집트하고 로마의 전쟁 씬입니다. 예, 이집트 내부 모습을 좀 그대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시저의 사랑입니다. 정면 보시면 이제 LED조이가 삽입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완성된 이집트, 그리고 제작 중인 이런 피라미드, 마을도 있고 가운데는 파라오가 행진하고 있어서 병사들이 사열해 있고요. 예, 멋진 스핑크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일강 밑이고요. 근데 나일강 너무 풍성하게 꾸미다 보니까 예, 좀 바다 느낌이 나는데요. 네, 이렇게 강입니다, 나일강.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영화 미라의 한 장면이죠.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다가 이제 잠들어 있던 미라를 끼운 장면입니다. 와, 이거 만드는데 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작 기간? 만드는데 저희 한 40일 걸렸어요. 예, 거의 40일, 한 두 달 정도 좀 걸렸습니다. 두 달 걸려서 만드신. 와, 이거 잠깐만. 내가 지금 여기 와. 아, 보는 게 맞나? 성 자체의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지금 진짜 이거 내가 뭘 본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훑어 드릴까요?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레고 작품들 중에 가장 큰 규모 같습니다. 우와. 이 성 옆에 지금 옆에 이 잠바리 성도 이렇게 큰데? 와. 와, 예, 폭포 나오는 것도 예쁘고 뒤편도 기가 막힙니다. 다 기존 브릭들 가지고 창작하신 거예요. 창작하신 것들. 여기 지금 몸을 가지고 숨어 있네요. 진짜 돈 주고 사고 싶다 진짜. 그죠? 혼자 만드신 거예요? 네, 혼자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아, 이걸 어떻게 혼자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1년 6개월 정도? 요쪽 만드는데 1년 정도 걸리고 얘 만드는데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여기 갖고 오는 것도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다 분해가 다 됩니다. 모듈화 시켜놨어요.
눈에 띄는 게 샤넬 매장. 여성분들은 또 좋아하실 만한 샤넬 매장. 라이트 브릭이 들어와 있어서 백 많다 백. 야 이거 뭐 개당 한 800씩 하나. 여기 아직 다 뭐 보지는 못했지만 이쪽에 전시가 조금 돼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러 갈 거예요. 윈터 시리즈 윈터 마을이 하나 있네요. 기차가 라운드로 다 돌지는 않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크, 또 시원해지죠 요즘 한여름에. 또 이렇게 레고로 만들었네요. 아 요거는 진짜 만졌을 때 손맛이 궁금하다. 안정적으로 너무 잘 서 있다. 안에 햄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색깔별로 네, 레고 미피들이 또 쫙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들도 다 네, 자전거부터 해서 바이크들 모아놓으신 분들도 있고 미피로 작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예전에 제가 또 이런 제품들 한번 KBP 때 한번 또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봐도 봐도 예쁘죠. 우주인 테마도 있고 바나나 있는 정글 테마도 있고 그죠? DJ 테마 조금 대충 훑어도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고 많은 창작품들 또 기존에 나왔던 창작품들도 다시 볼 수 있지만 새롭게 창작된 창작품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눈호강 잘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라이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